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라늄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요. 제라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갈이도 한 다음, 제라늄 키우기, 뭐 순따기, 꽃을 사계절 내내 키우는 법 등, 여러 가지 제라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직접 제라늄을 이렇게 키워보기는 처음이지만 각종 인터넷 등을 좀 검색해봤고 제가 이 뒤쪽에 있지만 카랑코에 꽃대를 잘라준 이후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식물에 이렇게 꽃을 피우기는 이 카랑코에하고 똑같이 키우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만 잘 키우면 모든 것을 다잘 키울 수 있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방법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요 제라늄도 요 카랑코에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요 카랑코에의 겹꽃이 칼란디바잖아요. 제라늄이 아니고 제라늄의 겹꽃, 제라늄과인 페라큐늄을 분갈이를 하면서 오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분갈이 시작 들어갑니다. 분갈이를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이 밑에 이제 깔망하고 배수층 먼저 깔아놨고요. 그리고 요 흙은 다육이하고 많이 달라요. 상토 3에다가 펄라이트 1. 제라늄도 배수에 주의해줘야 한답니다. 가습에 주의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펄라이트 1 정도를 섞어줬어요. 그리고 상토 3 정도 섞어주시면 됩니다. 미리 흙을, 이게 이제 화분이 큰 관계로 미리 흙을 섞어놨고요. 지금부터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라늄은 흙을 다 털었어요. 요 밑에 뿌리가 많이 엉켜 있더라고요. 요 뿌리가 많이 엉켜 있는 것을 그대로 심으면은 이 흙하고 어우러지지 않아서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밑에 뿌리 다 정리해주고 굵은 뿌리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목대가 좀 많이 내렸어요. 요거는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그런지 목대가 좀 많이 내려갔고 많이 성장한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뭐 지금 분갈이를 해줘도 여름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분갈이는 지금 이제 아직 봄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줘도 되고요. 뿌리 정리해온 페라고늄을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심어줍니다. 꼭 들어가게 심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흙을 다 넣어주면 다른 거 심기가 힘들어서 중간 정도만 넣어줬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세개 뭉뚱그려서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야 예쁠 것 같습니다.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다 넣어놓은 다음에 미리 이렇게 세 개를 자리를 잡아줘요. 이렇게 할착을 시킨 다음 제라늄 분갈이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중간에 좀 이게 이제 목대들이 크고 워낙 아이들이 좀뭐 다육이나 이런 아이들보다는 큰 데다가 제가 이제 세 포트를 같이 심다 보니까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요 분홍색을 가운데다 심으려고 했는데 요 아이들이 가지들이 너무 뻗어 있어가지고 주황색 요 꽃을 가운데다 심었어요. 요게 주황색 꽃은 또 잎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 옆에 아이들하고는 좀 진하고 약간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황색을 가운데 심어줬고요. 저는 그리고 요거는 복토는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요 아이는 물을 아주 자주 줘야 돼요. 자주 줘야 되는데 흙 상태를 많이 보고 주거든요. 제가 이제 물 주기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두번 물을 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물 주기가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화분 흙이 이제 마를 때쯤에서 요거 이제 잎이 좀 하엽이 좀 약간 누럴 때쯤 물을 흠뻑 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물 주기는 요거는 이제 가습에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다육이처럼 햇빛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지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울 수 있는 비밀. 저거 카랑코에를 성공하면서 그 비밀을 알아냈답니다. 네, 카랑코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랑코에 꽃인데요. 제가 요거 처음에 데려올 때 꽃이 아주 무성하게 폈던 것입니다. 겨울에 데려왔는데요. 겨울에 이제 무성하게 핀 다음 꽃이 아주 지저분하게 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아마 영상에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꽃대를 바싹 잘라줬습니다. 생장점 부근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꽃을 봤는데 또 봄에 꽃을 이렇게 많이 볼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꽃을 볼수 있는 비밀. 근데 꽃은 다 똑같더라고요. 이 카랑코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라늄도 요게 이제 꽃이 지금은 아직 꽃대를 잘라줄 시기는 아니에요. 여기 밑에 꽃도 꽃망울이 아직 많이 열려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꽃대를 자르는 걸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요 꽃이 다 지고, 이렇게 좀 지저분해질 무렵 있잖아요. 이때 꽃대를, 이 다육이하고는 달리, 다육이는 꽃을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육이는, 잎을 예쁘게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보는 건데, 요거는, 요런 화초들은 저희가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는 꽃대를 잘라줄 때한 1cm 내지 2cm 정도를 남겨놓고 잘라야 꽃대가 더 이상 안 올라오지만 이것은 꽃대를 더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대를 바싹 잘라줍니다. 생장점 부근에. 네, 그러면 꽃을 사계절 내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라늄에 오늘 키우기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요 가운데 이 주황색 아이들은 아주 많은 풍성하게 잎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아이들은 잎이 좀 듬성듬성해요. 요거를 아주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요. 이럴 때는 순자르기를 해줍니다. 잎 순자르기. 요 카랑코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런 데 순자르기를 해주면 이렇게 잎이 많이 나와서 풍성하게 자라듯이 순자르기는요, 이렇게 옆에 가지를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꽃대 나오는 건 말고 꽃대 안 나오는 곳 있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여러 개 나오게 하려면은 옆에 이렇게 순이 예쁘게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쫙 잘라줍니다. 그럼 여기서 순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파리를 예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꽃대 나오는 걸 잘라주면 안 되고요. 순 나오는 거를 잘라줘야 돼요. 조그맣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순자르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는 그냥 손톱으로 꼬집어줘도 돼요. 손톱으로 꼬집어주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꼬집어주고, 이제 이렇게 꽃대 나오는 거는 이제 그대로 놔두고요. 순 나오는 거, 뭐 아깝지만 잘라주면 또 여기서 순이 여러 개 나옵니다. 꽃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옆에. 꽃이 안 나오는 순자르기 여러 개 나오고 있지만 이걸 한번더 잘라주면 더 많이 나오겠죠? 예. 꼬집기까지 해주면요. 여기서 아주 자글자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거 나오는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순자르기는 이렇게 어린 잎을 잘라주면, 이런 어린 잎 있잖아요. 이런 잎을 잘라주면 잎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다육이 키울 때도 알려드렸듯이 이것도 수형을 예쁘게 잡고 싶어요. 지금 이게 이제 아이들이 키가 커서 제 멋대로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이거 지금 이제 돌받침을 해줬는데요. 그냥 놔두면 옆으로 막 쑥쑥 쓰러져요. 그래서 이걸 돌받침을 이렇게 해줍니다. 수영이 예쁘게 쭉쭉 위로 크겠죠? 옆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좀 늘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늘어지면 안 이쁘잖아요? 돌받침을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수영이 예뻐지겠죠. 그리고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요 꼬치 막대기. 요것도 여기다도 사용을 해요. 지금 아이들이, 뒤에 아이들 막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이게 이제 수영이 좀 커서 막 쓰러져요. 그럼 이렇게 받침을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받쳐줬거든요. 이렇게 받침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복토를 안 해준 이유는 이거는 이제 물을 자주 줘야 되기 때문에 흙상태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일부러 안 해줬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제라늄 분갈이를 하면서 카랑코의 꽃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화초를 사계절 볼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려드렸고요. 제라늄 분갈이를 하고 제라늄의 키우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